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개수라는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해 병해충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집중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으며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단계별 기술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긴급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영상회의를 갖고 집중호우 뒤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술원은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이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책을 세우고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드론 방제단 등을 활용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병해충 확산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이전 실증화 사업을 성주군에 위치한 이풀 치유농장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이풀 치유 농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인 의식주로 즐기는 텃밭정원 이야기를 이전받아 농장 자원과 환경에 맞게 매뉴얼을 개발해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파티마 노인 통합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경도 인지장애자 15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전 대상 농가로 선정된 성주군 이풀 농장은 약초와 민속 식물을 재료로 약초차, 건강 밥상 등 치유 요리를 주 테마로 하는 치유 농장입니다. 현재 노인 통합 지원센터, 장애인 센터 등과 협력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유 농업 이전 실증화는 농촌진흥청의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이전받아 치유 농장에 활용하는 사업이며 성주군 등 올해 전국에서 6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즐겨 찾는 간식, 바로 옥수수인데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초당 옥수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원은 이런 소비자 입맛에 맞춘 초당 옥수수 신품종 개발에 나서 올 하반기에 품종 보호 출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초당 옥수수 신품종은 당도가 일반 옥수수보다 두세 배가량 높고 아삭한 식감과 과즙이 풍부해 과일처럼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입 품종은 파종일로부터 90일 후에 수확하는 반면 이번에 개발한 초당 옥수수는 국내 기후에 맞춰 80일 정도에 수확할 수 있어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이삭 크기는 18cm, 무게는 200g 정도로 어린이 간식용으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품종 보호 출원하고 재배 심사를 거쳐 농가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초당 옥수수는 대부분 해외 품종으로 해마다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가에서 여성들의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술원은 경북도 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농업교육관에서 진행된 교육은 트랙터, 보행관리기 등 소형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손이 많이 가는 농작업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농업기계 활용법과 실습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 교육에서는 소형 농업기계 기종별 구조, 작동 원리에 대한 이론과 함께 두둑 형성, 비닐 씌우기 등을 현장에서 실습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농업기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종별 점검 관리, 안전 사용 및 운전 요령 등 농기계 안전 교육도 중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원은 7월 28일까지 화상병 매몰지, 안동, 봉화 등 49곳에 대해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장마 이후 화상병 매몰지 침수와 토사 유출, 기매몰지 전염원 차단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북 농식품기술자문단은 지난 17일 군위 지역 딸기 농원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도, 시군 담당자, 식품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동결 건조 딸기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력특구 TF팀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정주 구미특구단지를 찾아 농콩 생산단지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콩재배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집중호우 등 장마로 인한 재해 관리를 지도했습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지난 21일 복합 내병성 재래종 고추 육성을 위해 주식회사 고추와 육종 도재왕 이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역병, 탄저병, 반점 세균병 등 주요 병해와 복합 내병성 고추 육종 방법, 특성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